네,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3일. 오늘은 미국의 국무장관인 폼페이오 장관이 ABC 뉴스와의 TV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어떤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중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으로써 지금 얼마 전부터 백악관에서 다시 중국을 향한 이런 관세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는 현재, 이 국무부 장관의 발언이 엄청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약 2년 전까지 계속 지속되었던 미중 무역 전쟁과 또 계속 이런 관세에 대한 협박으로 이렇게 세계 경제가 많은 불안정함과 함께 지속이 되었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미국의 주식 시장도 많은 이런 불안정세를 갖고 드디어 이제 회복세를 이렇게 거치나 하는 이때,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국제 유가 전쟁으로 아직 갈 길이 먼 세계 경제 회복 길에 다시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미중 간의 이런 갈등이 미국 주식 시장에는 또 다른 악재로 이렇게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낮은 국제 유가에 이게 호재로는 전혀 반영될 것 같지 않네요. 오늘은 그러면 로이터 통신이 전하는 이 인터뷰 소식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Pompeo says significant evidence that the new coronavirus emerged from Chinese lab.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says significant evidence, 어떤 중대한 이런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That new coronavirus emerged from Chinese lab. Chinese lab, 중국의 실험실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emerged, 나왔다라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on Sunday there was a significant amount of evidence that the new coronavirus emerged from a Chinese laboratory, but did not dispute U.S. intelligence agency's conclusion that it was not man-made. 미국의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일요일 날 인터뷰에서 얘기했다고 하죠. There was a significant amount of evidence that the new coronavirus emerged from a Chinese laboratory.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이런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아주 중대한 양의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But did not dispute U.S. intelligence agency's conclusion that it was not man-made. 그러나 또 미국의 정보기관이 며칠 전 이렇게 발표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반박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The best experts so far seem to think it was man-made. I have no reason to disbelieve that at this point. When the interviewer pointed out that was not the conclusion of U.S. intelligence agencies, Pompeo backtracked, saying, "I've seen w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said. I have no reason to believe they got it wrong." The best experts so far seem to think it was man-made. 이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말하기로는 지금 현재의 최고 권위자들이 지금까지 상황을 이렇게 판단해 본 결과, it was man-made. 그 권위자들은 지금 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I have no reason to disbelieve that at this point.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자기는 그 사람들을 못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When the interviewer pointed out that was not the conclusion of U.S. intelligence agencies, 그러나 ABC 뉴스의 이 인터뷰어가 하지만 그것은 며칠 전 미국 정보기관이 발행한 이런 발표한 내용과 다르지 않나요? 라고 물었을 때는 폼페이오 backtracked.
그때는 또 폼페이오 장관이 또 말을 바꿨다고 하네요. I've seen w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said. 자기는 지금 이 미국 정보기관이 무엇을 발표했는지 벌써 봤고, I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y've got it wrong. 그리고 또이 정보기관이 이 발표를 틀리게 낸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과론적으로는 헤드라인을 만드는 이 폼페이오 장관이 헤드라인을 만드는 중국 발 코로나 바이러스다라는 발언과 또그 이후에 미국 정보기관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라는 이 결론에는 또 반박을 하지 않는 좀 애매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려고 하고 있는 이때 정확히 어떤 증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의 국무장관 이 정도의 이 직급의 이 장관이 중국을 겨냥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 미중 관계에는 조금 더 갈등을 이렇게 불어일으키는 이런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고조되면 될수록 세계 경제에는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5월 달에 지금 있는 미국의 이 장도 회복보다는 많은 이런 불확실성을 함께하는 많은 이 박스권 형성과 그리고 또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더 하방을 이렇게 향해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드는 5월 초의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